안녕하세요. 뮤지컬 인간탐구 생활에 함께하게 된 배우 이한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노이찬입니다. 배우 이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류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한결입니다. 사실 된다면 두 가지 삶을 다 해보고 싶어요. 어차피 한 번 인생 뭐 열심히 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정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기도 해요. 기회가 된다면 저는 두 가지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유토피아에 살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도 많이 아파왔고 누군가 죽었을 때 너무 괴롭더라고요. 물론 사람으로 치유받고 좋았던 행복했던 일도 많았지만 저는 유토피아에 살고 싶습니다. 감정의 도가니탕 지구에서 살겠습니다. 네, 이유는 제가 감정이 아무리 요동치는 지구에 살아도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이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킨을 가져가겠습니다. 단 무한 리필로. 특정 상표 말해도 되는 거면 국내 고추바사사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아니 사람? 왜냐면 혼자 있었을 때 제가 생각하고 뭔가를 해내고 하는 게 누군가와 있었을 때랑은 되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의 최초 개발 단계였던 리딩에서부터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그래서 작품에 대한 애정도 좀 있고 이 작품이 계속해서 개발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정동 창작 ING에서 또 한 단계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열심히 공연 준비할 테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 저희 핫하게 공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많이 소통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많은 피드백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뮤지컬 인간 탐구 생활은 포브스 선정 2022년 가장 기대가 되는 공연으로 뽑혔으면 좋겠을 것 같은 공연이거든요. 네, 많이들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빠르게 바뀌어가는 현대사회에서 변화도 빠른 만큼 저희가 따라가야 하는 것도 되게 빠르다 보니까 시간이 쫓겨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면의 내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 이거였지 하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공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찾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공연 꼭 보러 오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꼭 보러 왔어요.